우와, 헤라클레스다. 짠. 우리 곤충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 가장 선호하는 곤충 하면 바로 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를 너도나도 지목을 합니다. 만천이 봐도 역시 가장 멋진 곤충 하면 갑충 중에서는 헤라클레스를 꼽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헤라클레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아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오, 희수님, 헤라클레스, 디나스테스 헤라클레스. 그 중에 오늘은 리치인 그쵸, 그쵸, 아종인데, 네, 리치. 리치 아종이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고 채집도 잘 되는 그런 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네, 가장 흔하다고 할수 있죠, 아무래도 야생 기준으로는. 네, 아하, 가장 야생 기준으로는. 흔하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헤라클레스 리치가 그 주로 페루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좀 서식지가 많이 넓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데는 에콰도르. 아, 네, 에콰도르하고 에콰도르,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이쪽이 가장 많이 오히려 나오고요. 페루는 별로 없네요. 페루는 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아,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페루 딜러를 주로 옛날에 거래해서 페루에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주로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콜롬비아에 많군요. 자, 그래서 지금 밑에 보니까는 이네 마리를 이렇게 빼놓으셨어요. 그쵸? 이렇게 네 마리를.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저희가 동네별로, 아니 예. 국가별로 예. 헤라클레스를 나눠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종별로 이렇게 네, 팔고 있죠. 하나씩 꺼내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네 종이 같은 종이란 다 말입니까? 리치죠. 네. 아, 다 리치고 나라만 틀리다. 국가만 다르다. 네. 오, 그래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기름이 나온 검은 거, 이건 어디 겁니까? 이게 그 사장님이 옛날에 자주 거래하셨다던 그 페루. 네, 아, 페루 거고요. 네. 페루. 오, 페루산입니다. 페루. 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가장 흔한 산지 중에 하나인 네. 이 에콰도르 거고요. 에콰도르. 에콰도르산. 그럼 그 옆에 거는 네, 뭡니까? 이것도 흔한 산지죠. 콜롬비아. 아, 콜롬비아. 그럼 마지막 녀석은? 이건 좀 귀한 어, 산지라고 할 그래요? 수 어, 있죠. 귀해요? 네, 베네수엘라 거고요. 네. 베네수엘라. 사실 한 군데 더 나오긴 합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아, 나오고요. 네, 볼리비아. 근데 볼리비아는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 거기에도 꽤 나옵니까? 아, 거기 거는 귀합니다. 아, 아주 네. 귀하군요. 네.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뭡니까? 아, 암컷인 줄 알았는데 수컷이네요. 뭐예요, 이게? 아, 완전 조그만 어디 수컷이네요. 겁니까, 이거는? 이것도 네, 베네수엘라 아, 거네요.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거네. 네. 자, 그러면 제 생각에 그 헤라클레스의 아종이 대략 희수님은 어떻게 11개? 네, 11종으로 구분하시죠? 우리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희수님은 근데 제가 알기를 아종이란 것은 지역 아종인데 그쵸, 이렇게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지역으로. 뭐 페루, 뭐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이게 좀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치형이나 뭐 이런 걸로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까? 보통은 그렇죠. 리치 같은 경우에는 예. 변이폭이 굉장히 좁은 편에 속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굉장히 구분하기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고요. 이게 사실 모든 아종이 그렇지, 그 국경선 따라서 자기들이 뭐 국경선 따라서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연경계라는 걸 따라서 서식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미 하면은 그 안데스 산맥이 유명하잖아요. 안데스 산맥에 그 2000m 내외의 고지대에서 서식을 합니다, 얘네들이. 근데 안데스 산맥이 요 베네수엘라에서부터 볼리비아 지나서 칠레까지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00m 넘는 산들이 베네수엘라부터 볼리비아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같은 환경에서 서식하는 애들끼리는 같은 아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 무슨 식물대 네. 그 높이 등고선 따지듯이
마치 애들도 그 높이에 따라서 근데 네네. 제 궁금한 게 그런 네. 거예요. 2000m 정도에 한다 했잖아요. 네, 2000m 이상에서 삽니다. 1000m엔 절대 없나요? 이 친구가 보통 1500m 아래에선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다 나올 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500m 아래에선 에콰토리아누스가 주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네. 뭐냐면 제 말은 뭐냐면 아, 뭐, 어떤 말씀인지 네. 아십니다. 그 경계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1000m에서 네. 2000m로 탁 뛰지 않고 중간에 네. 1500도 그럼 1500에는 리치가 삽니까? 에콰토리아 삽니까? 1500은 네. 보통 리치가 살고요. 보통 그 섞여 나오는 지점이 어느 정도냐면 네. 한 1100에서 1200 사이에서 섞여 나옵니다. 섞여 나옵니까? 네. 섞여 나오면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 네? 그러게요. 같은 헤라클레스인데 리치라고 부릅니까? 에콰토리아누스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이거는 리에라고 부릅니까? 리에? 이거는 좀 속물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비싼 네. 쪽으로 부릅니다. 에콰토리아누스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쪽 현지인들은 에콰토리아누스라고 빠득빠득 우기죠. 아 그러면 그 형태가 네. 약간 좀 섞여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겁니까? 네, 중간형이라는 게 아 중간형. 네. 오. 야. 근데 그 수가 상당히 드물다더라. 아하. 아하. 그냥 유전학적으로 약간 형질이 강한 쪽을 닮아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어떤 건가 이거 네, 참 네, 어쨌든 참. 근본은 같은 종이라서 참 어쨌든 간에 항상 이 헤라클레스는 문제가 그겁니다. 네, 경계선에 있는 애매합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데 암컷이 휙 날아가가 저쪽에 에콰토리아나 짝짓기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리치가 또 휙 수컷이 날아가서 에콰토리아 암컷하고 만나서 짝짓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또 아하. 머리가 아픈 게 네. 리치가 안데스 고산대에 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사는 데서 동쪽으로 가면 에콰토리아누스가 나온단 말이죠. 서쪽으로 가면 또 옥시덴탈리스가 나와요. 거기서도 네 중간형이 나와요? 네 같은 비슷한 현상이 네, 발생하는데 이야, 이거 진짜 머리 아프구나. 네. 머리 아프구나. 어쨌든 지금까지의 거는 이제 산지도 중요하지만 산지 높이도 중요하지만 형태학적으로 약간 분류를 해서 아종을 아마 정하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요. 네. 생긴 모습으로 그렇군요. 그렇죠. 아하.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만천에서는 이렇게 네 개 국가의 리치를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컬렉션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실 뭐 헤라클레스가 뭐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그 중간형이 있다는 거를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네. 딱 부러지게 동등할 수 없는 관계로 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컬렉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천에는 지금 이게 일부잖아요. 리치도. 아, 네. 이거 어디 겁니까 주로? 이거는 베네수엘라. 아 베네수엘라 과 네. 이렇게 내놓은 거죠. 제일 네. 많은 게 이게 사실은 콜롬비아가 제일 많죠. 네네. 그 다음은 에콰도르. 에콰.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로 많은데도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헤라클레스가 만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컬렉션 하든 만천에서는 여러분의 욕구를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이즈의 헤라클레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취향대로 한번 컬렉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바로 디나스테스 헤라클레스 리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헤라클레스 표본 구입하러 만천으로 고고. 야, 근데 진짜 멋있긴 멋있습니다. 와, 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